갈비. 골판에 올려지자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보기만 해도 야들 야들 윤기가 저래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육즙의 아우성 속에서 공격을 기다리는 식객들이 있으니 오호라 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구나. 바로 지금이다. 공격하라. 드디어 한우 갈비를 영접하는 순간 그 맛은 속세의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할지어니 어디 보자 엄지척이로구나. 소장님 지방 가득 육질이 느껴집니다. 세월 후가 안 좋은데 이제까지 별 부담이 없거든요. 질긴 거는 잘 못 먹어요. 흡에도 못 걸리고 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. 아니 고수 어찌하였기에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소 하는 순간 펼쳐지는 촛불의 위력. 이게 다가 아니니 최상의 한우를 그대로 가지고 와 35년째 직접 기름기를 제거하는 고수의 실력. 그럼 어느 정도를 기름기를 제거하시는 거예요?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 90%. 90%? 네. 거의 다 제거. 90%를 해요. 또 고기가 너무 기름이 없으면은 고기가 딱딱해진 게. 이것이 바로 고수의 비기로다. 꽃살. 어디요? 이게 이제 꽃살이라는 거구나. 꽃살. 약 500kg의 소에서 12kg만 나온다는 갈비살의 꽃. 귀하디 귀한 꽃 갈비살이 바로 이것. 손질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불허한다.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갈비 제단. 그 어떤 흐트러짐도 용납되지 않을 턱. 사이사이 지방도 깔끔하게 제거해야 하는데. 오, 소갈비를 향한 고수의 초강력 레이저 눈빛을 보라. 그대를 진정 발굴의 고수로 명하노라. 단순히 힘만 세다고 가능한 게 아니니 힘과 비기가 적절히 배합되어야 고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법. 그렇게 포를 뜨기 시작하는 고수. 어디 보자. 그런데 갈비라고 하기엔 어찌 모양이 좀. 갈비인데 뼈가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? 우리가 흔히 아는 갈비 모양은 뼈에 붙은 살을 길게 포를 뜨어 늘어뜨린 것인데 이건 그 형태가 좀 달라 보이니. 저 고수 어째 저 좀 작네요. 짧아 보이지 않소? 이 살과 이 뼈가 붙을 수 있는 고기. 네. 예, 이렇게 된 고기가. 아, 예. 한 20대 정도 양이에요. 그러면 거의 다 소가 크면 클수록 네. 이 붙는 확률이 작아지는 거예요. 기름이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풋불 한우에는 지극히 적은 양의 꽃갈비가 존재하니 이것이 바로 꽃갈비 오브 꽃갈비. 귀하디 귀한 고수의 꽃갈비 사리로구나. 어떻소?